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문법 중에 좀 어려운 걸 하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what과 as의 상호 교환성에 왔을 자리에 쓰고 했을 자리에 왔을 수 있는 거죠. 응? 뭐 이런 거 있죠. That is what it should be.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무튼 what과 is는 상호 교환적이에요. 양쪽 제자리 찾기라 그러죠.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The next chapter of the David and Goliath. 말콤 그래드웰의 소설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마지막 다음 챕터는 미국의 민권인 거죠. 사실 시빌 라이츠는 원래 아메리칸 무브먼트 포 이렇게 된 거예요. 포 시빌 라이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거 지우면 요게 앞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올라오는데 민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말할 수 있는 자유, 차별받지 않을 자유, 이 공민권, 시민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시민권, 공민권 그럴 때는 뒤에 있을 때도 흔히 복수형으로, 물론 단수 라이트가 권리라는 뜻이 없다는 건 아니고, 시빌 라이트의 뜻일 때는 이렇게 단수를 안 쓰고 복수를 써요. 그리고 이것은 상시적으로 이렇게 복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앞에 나오더라도 단수로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복수를 그대로 꾸밉니다. 요거 아주 쉬운 문제, 탭스 같은 데서 보면 뭐꽤 자주 나옵니다. When Martin Luther King Jr.가 그의 캠페인을 버밍엠으로, 알라바마주 버밍엠으로 가져왔을 때, There is one part of the Birmingham story. 버밍엠 스토리 중에 one part죠. 한 파트는, That is worth touching on. Touching on이 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살짝 건드리는 거죠. 살짝 언급하는 거예요. 언급하거나 다루다 이런 뜻이에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꾸미는 건 덜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버밍엠 이야기예요. 버밍엠 이야기 중에서 이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한 부분인 거죠.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덜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꼭 이게 뭐 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파트. 이게 가치 할 만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한 부분이 되는 거죠. 버밍엄 이야기 전체가 언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접속 부사죠. 하지만 뭐 however 뒤에다 쓰기도 하죠. 이렇게 뒤를 혼자 however 같은 뜻으로 도우를 뒤쪽에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it is a perfect example of this idea. 획득된 용기, 얻어진 용기의 에 대한 이러한 개념의 완벽한 예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One of the king's most important allies in Birmingha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지들 중에 하나가 was a Black Baptist. 안 보이네요. Black Baptist 이게 안 보이는데 내려가시오. Black Baptist에 Black Baptist 흑인 흑인 그 침례교 설교자였고 이름이 프레드 셔틀스워스고요. Who had been leading fight 싸움을 이끌어왔어요. Against the racial 인종에 따른 분리 정책이 인종 분리 정책 불 차별적인 인종 차별적인 분리 정책에 반하는 싸움인 거죠. 그 도시에서 여러 해 동안 크리스마스 날 아침 보통은 아침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 굉장히 아침이라는 기간이 길잖아요. 아침부터 뭐 6시서부터 뭐쭉한뭐 10시까지 되면 공간이 깊어요. 그래서 in the morn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렇지만 특정한 날이 되어 있으면 정해진 날이죠. 그러니 정해졌다는 게 뭐예요? 요 날이 있으면 그거 요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정해진 날인 거죠. 당연히 on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그래서 in the morning 그럼 아침이란 기간은 아침에 이렇게 세로로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깊이가 있어 아침이 점심 저녁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간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폭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인인 거예요.
그러나 정해진 날의 아침은 이렇게 정해진 날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쓰는 거예요. On Christmas morning, 1956년을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셔터스워스는 발표한 거죠. He was going to ride a series. 그 도시의 분리된 차인 거죠. In defiance of 그 시의 법인 거예요. 시의 법이에요. 이렇게 apostrophe 쓸 수 있어요. 사람의 활동과 많이 관련이 있는 거니까 시는 시에 또 사람이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apostrophe 얼마든지 쓰는 겁니다. The forbidding 금하는 거죠. Forbidding 목적어 promising죠. 흑인들이 백인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을 금하는 시의 법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아무 문제가 없고요. The day before the protest, 항의 전날, 크리스마스 날 밤에 his house, 그의 집은 members of the K, Ku Klux Klan이죠. KK 단원들에 의해서 폭탄이 던져진 거죠. The Klan, Klan은 trying to do, 셔틀스워스에게 do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죠. 흔적 자리, 여기가 흔적 자리예요. 지우고 갈까요? 지우고 가야죠. 그래서 여기는 trying to do의 목적어가 여기가 흔적 자리예요. 여기가 이거 뭐 흔적 자리라기보다는 여기 빠져 있는 자리죠. trying to do 여기 뭐 목적 여기 빠져 있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거 as를 쓰면 안 되고요. what과 as는 교환된다고는 하지만 Nazis가 had been trying to do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이거는 흔적 자리인 거죠. 여기는 흔적 자리. 브릿지가 대공습 중에 영국의 영국인들에게 했던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 보통 이렇게 두가 나왔을 때는 as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용하지 않아요. 뭐 two가 나오고 두가 나왔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였지 않는다는 거죠 as를. During 하지만 그들은 잘못 이해되는 거죠. A near 역행 생략이 발생이 된 거예요. A near miss, a remote miss 두 번 쓸 거 안 쓰고 한 번만 생략한 거죠. 근데 이게 miss가 안 쓰였으니까 역행 생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여기다 줄을 쳐도 되겠죠. 여기 EF 그래갖고 줄을 치면 여러분이 막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슬아슬 피한 거하고 왕창 멀리 떨어져서 피한 거의 차이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예요. 자세한 내용은 뭐 이거 책을 읽어야 알겠지만요. 앞뒤 이게 무슨 공습할 때 영국인들이 근처에 떨어져 갖고 뭐 했어도 이제 그 겁안먹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뭐 하는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이럴 때는 애스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 보면요. As 아시죠? Civil Rights Movement는 원래 민권은 본시 권리가 여러 개인 거예요. 복수형 그대로 쓰는 거예요. 포지우고 앞으로 나가도 Civil Rights 복수형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Birmingham Story, That Is 이게 뭐 관계절인데 The Birmingham 사실은 이거 뭐 사실 앞에 파트에 연결이 된 거지만 거기까지 좀 써줘야 되는데 아무튼 터칭오는 언급하다 다루다 살짝 건드리는 거니까 다루는 거예요. 언급하는 거 OS 상승에 터칭오을 사용하는 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특정한 날의 아침이므로 오늘 쓴다 그런 얘기죠. The city는 사람과 관련된 명사로 apostrophe에서 소유격을 사용하는 합당화되는 거예요. 합당하다. Forbidding은 후치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he was what he had always been. 여기서 been의 보호가 빠져 있고 was의 보호가 따라 빠지고 있죠. was는 anything 대신 거죠. 그러니까 was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as는 양쪽 as라고도 얘기를 했죠. 제가 그는 항상 뭐뭐 상태였고 그는 어떤 상태였었다 모습 양태죠. 그는 항상 어떤 모습이었다.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다? 근데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양쪽 제자리 찾기를 하는 거예요. 양태 as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거의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A is to B, what C is to D 이렇게 나오면 what은 anything which잖아요. anything은 여기서는 여러분이 뭐 그냥 아 이거 그냥 외우기도 하지만 anything은 어디 들어갈 자리예요? 여기죠.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 있어서 anything that죠. that는 어디 자리? 이쪽의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흔적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 몸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 바로 그런 존재이다가 되는 바로 그 존재이다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as를 쓰면 괜찮다는 거예요. 양태로. 운동이 몸에 대해서 뭐뭐이듯이 리딩도 독서도 정신에 대해서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은 as와 상호 교환적인 거예요. 비동사의 경우. 그러나 reading does for the mind as 안 쓰고 what은 되는 거죠. does가 나왔을 때는 does의 경우에는 do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 something 양태의 as로 굳이 하듯이 이거는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do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예, 이거 뭐예요? 아이고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요. 아이고 이거 안 지었네요. 그 본문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S는 못 쓰고 두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완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에,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